자, 오늘 2월 20일 화요일인데요. 엔캠의 경우에는 10% 이상의 강한 돌파 자리가 나오면서 신고가가 갱신된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엔캠의 추가적인 돌파 흐름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돌파 위치에서 엔캠 보유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매도로 해서 확실한 수익을 챙길지, 엔캠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그리고 이에 따른 확실한 가격 전략, 이번 영상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엔캠의 경우에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만 단기적으로 소화를 끝내면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자리, 이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급격한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는 상승 추세에서도 단기적인 조정 흐름은 분명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엔캠의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상승 초기 자리에서도 -20%가량의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했었고, 최근 고점 위치에서도 신고가를 갱신하고 -30%가량의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발생했었죠. 자, 그 어떤 종목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즉, 저점 대비해서 이격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점에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 매물대가 투매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와주려면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전고점을 가볍게 돌파해주는 신고가 패턴이 나올 거라고 제가 이 점 또한 지난 영상에서 정확하게 설명해드렸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현 위치처럼 상승 임펄스가 나온 자리에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단기적인 투매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오기 전에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또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점은 엔캠의 경우엔 이렇게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완전히 뚫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인 30만원 초반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며 다시 한번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엔캠의 경우에는 지금 전해액을 다루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2차전지 섹터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2차전지 섹터의 수급이 완전히 죽은 상황에서 지금 전해액의 대장주인 엔캠만 신고가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작년인 2023년에 2차전지 섹터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엔캠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상승 흐름이 전혀 없이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횡보했던 모습이에요. 근데 이번 연도 2024년에 이상하게 전해액의 대장주만 수급이 강하게 붙으면서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지금 엔캠의 세력이 자신들의 보유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작년 2023년도에 이렇다 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을 때 물량을 장악한 다음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없을 때 시세를 긁어모으면서 상승 장악형으로 다른 2차 전지 섹터의 수급까지 빨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시장 수급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대장주로 등극을 하고 2차 전지 섹터의 수급까지 한꺼번에 빨아먹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는 대장주로 등극을 하기 때문에 엔캠의 세력들은 지금 2차전지 섹터의 수급을 전부 다 빨아먹기 위해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물량을 장악한 다음에 이번 연도에 2차전지 섹터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죽었을 때 전해액의 대장주로 엔캠을 등극시키면서 2차전지 섹터의 수급을 모두 빨아가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분산되면서 종목들이 올라갔다면 이번 연도에는 2차전지 섹터의 수급들을 모두 엔캠 이 한 종목이 전부 다 빨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력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을 연출시킬 땐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연출시키는데, 첫 번째로 저점에서 물량 장악형,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량이 얼마 없을 때 사전에 선취매를 통해서 물량을 전부 쓸어 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온 자리에선 유통되고 있는 물량 자체가 없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호가창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물량을 대놓고 긁으면서 상승 장악형으로 주가를 말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 첫 번째로 물량 장악, 그리고 두 번째로 상승 장악,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5일선의 지지 흐름을 받으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는데, 자, 엔캠의 흐름 제가 다른 종목으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수 페타시스, 이 종목 또한 2차전지 관련주로 작년에 강하게 올라왔었습니다. 자, 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세력의 물량 장악이 끝난 이후에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이 상승 국면 자리에서 흐름이 꺾이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 단기 이평선인 21선을 완전히 이탈하는 장대 음봉 흐름이 연출되고, 쌍고점을 그렸다가 고점 대비 -40% 가량의 낙폭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캠의 경우에도 앞으로 어디를 봐야겠어요? 엔캠의 경우에도 앞으로 20일 이평선의 지지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은 무조건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 위치에서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와도 30만원 초반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엔캠의 경우에는 지금 전액을 다루고 있는데 내년에는 글로벌 2위까지 노릴 수 있고, 내후년에는 미국의 IRA 법안으로 글로벌 1위까지 노릴 수 있는 기업으로 시장의 조명을 받고 있어요. 자, 2차 전지 섹터의 수급을 지금 엔캠이 모두 빨아가고 있고, 이 중에서 신기술인 전해액의 대장주로 등극한 만큼 여태까지의 상승 추세가 강했고, 이러한 상승 추세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강한 눌림목이 형성된 자리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지지 수급이 그만큼 강했고 턴어라운드 흐름 또한 그 어떤 종목보다 빠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엔캠 앞으로의 매도가를 잡을 땐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만 이탈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21선의 지지만 받아준다면 다음 라운드 피겨 자리인 50만원 부근까지, 그리고 50만원을 넘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땐 100만원까지 정말 꿈에 그리는 1000% 이상의 수익률도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드렸고, 엔캠의 경우에는 이렇게 86,000원 이하 상승 초기 구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린 다음 현 위치까지 대략 400% 가량의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주도 아직까지는 매도 신호를 드린 적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고 20일 이평선의 지지 흐름까지 명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인 낙폭 흐름이 연출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돌파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현 위치 저점 대비 이격률이 많이 벌어졌어도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돌파 위치가 분명히 남아있다는 점, 최근 시장이 강하게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며 오히려 신고가 패턴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 시장의 수급이 다시 한번 개선되는 순간, 그리고 2차전지 섹터의 수급 순환매가 다시 한번 일어나면 정말 현 위치에서도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저점 대비해서 24배 이상 올랐던, 1000% 이상 올랐던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저점 대비 이격률이 크게 벌어진 구간에선 물론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나왔지만 이러한 조정 흐름이 20일 이평선에 지지를 받으며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어요? 2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의 경우에도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끌고 갔을 때 20일 이평선의 지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고, 단계적인 관점으론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을 얼마나 견고하게 지키는지 여부, 이 여부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이에 따른 가격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앞으로 엔캠 정말 꿈에 그리는 10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엔캠의 정확한 매도가 앞으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겁니다. 자, 엔캠 지금 정말 매력적인 종목임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수급의 중심이 되고 있고 시장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종목도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여태까지 상승 흐름이 강했던 만큼 특정 매도가에 도달할 경우엔 강한 조정 흐름이, 여태까지 상승 흐름이 강했던 만큼 폭락 흐름도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시장의 진리예요. 자,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200만원까지 갈 거라고 그냥 보유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 고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80%의 하락 흐름이 나온 것처럼 엔캠의 경우에도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도가를 최고점 자리에서 잡아야 앞으로의 강한 조정 위치를 피하고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엔캠의 매도가를 잡을 땐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전액, 2차전지의 전액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끝나는지, 여태까지 엔캠의 경우엔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이 전액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액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가 엔캠의 경우엔 고점이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몇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돼요?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을 얼마나 견고하게 지켜주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위치에서 라운드 피겨 자리의 저항 구간이 얼마나 강하게 발생하는지 이 기술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거 봐야 되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엔캠의 경우에는 여태까지의 상승 흐름이 세력들이 관여됐기 때문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엔캠의 경우에는 12와 BW 물량까지 해서 세력들의 물량은 대략 4천억가량 잡혀있습니다. 이 4천억의 물량을 지금 세력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까지의 상승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의 경우에도 세력들의 매도가에 도달하는 순간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들의 보유 물량을 개인들에게 떠넘기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첫 번째로 전액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끝나는지, 두 번째로 기술적 흐름, 마지막으로 세력들의 물량까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엔캠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앞으로 엔캠의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엔캠 아직까지 매집을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연출되면 이 낙폭 흐름의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까지 잡아드릴 거예요. 누구한테?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제가 그냥 무료로 엔캠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윗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엔캠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오면 이 상승 국면의 최상단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엔캠의 정확한 매도가 잡아드리고, 엔캠 아직까지 안 들고 있는데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단계적으로 눌리는 위치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잡아드려요. 그리고 엔캠 지난 저점에서 물량을 매집했는데 물량이 얼마 안 잡히신 분들은 앞으로의 조정 위치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무료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엔캠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잘 했다고 크게 수익을 보고 있다고 방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후에 강한 조정 위치 이어지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엔캠의 정확한 매도가 잡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방심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수익은 단 한 번의 하락 파동에 날아갈 수 있다는 점 한 번만 더 기억해 두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엔캠의 정확한 매도가 받아가시면 돼요. 어떻게?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숫자로 1번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 위번으로 이렇게 숫자로 1번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엔캠 추가적인 돌파름 이어지고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리면서 -40% 가량의 강한 조정 흐름이 발생하면 이 조정 위치에서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난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두고 현 위치에서 조정 흐름이 나오든지 말든지 간에 이미 400% 이상의 수익은 확보된 상태라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앞으로 나올 파동이라도 확실한 매도가로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으로? 010-469-9677. 자, 그러면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잡아드리고 추가적인 돌파 위치 이어지기 전에 단기적인 조정 흐름을 보이는 자리에선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알려드립니다. 010-469-9677의 위폰으로 이렇게 숫자로 1번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이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1번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 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